사람 절대 인정 못해. 내 딸이라면 이런 결혼할 수 없다. 내가 강마누랑 사돈이 될 것 같아? 자식을 위한다면 못할 것도 없죠. 제가 좋다는데, 제가 원한다는데 이번 한 번만 양보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? 결혼이란 게 너만 좋으면 되는 거야? 사오리는 어쩌라고? 둘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?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. 이런 부끄러운 꼴까지 당하다니. 네가 이렇게 우리 뒤통수를 칠 줄은 생각도 못했다. 여보, 여보. 이 와중에 사월이에게 왜 하는 거예요? 엄마는 오늘이 사월이 약혼식이 아니라서 서운한 거죠? 강찬빈이 누굴 좋아하는지 뻔히 알면서 왜 비참하게 네 무덤을 파? 지금 내가 듣고 싶은 말은 그 말이 아니라고요! 죽도록 노력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? 진짜 엄마라면 그게 거짓말이라도 그렇게 말해줄 수도 있잖아요. 평생 가짜 엄마였으니까 오늘 하루라도 날 위해서 진짜 엄마가 되줄 순 없는 거냐고요! 가짜 엄마? 아닌가요? 엄만 17년 동안 늘 사월이 엄마였어요. 남친딸이 있는 집에 입양온 천덕꾸러기처럼 늘 눈치 보고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어요. 이제 상대가 바뀐 것뿐이에요. 내 남은 인생은 강찬빈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살 거예요. 엄마한테 사랑을 구걸하듯 그렇게 살게 되겠죠. 이게 내 운명 아닌가요?